안녕하세요. What's up, 2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21이에요. 네, 저희 정규 1집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몇 개 골라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게스트 CLC. 네. 닉네임 꼬꼬마 토실군이 질문했습니다. 귀여워. 네.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컴백한다길래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점점점. 암튼 네. 언니들의 엄청나게 멋진 옷 스타일은 언니들의 의견도 참고가 되나요? 부럽다. 나도 저런 옷 입어봤으면. 이렇게 보내주신 거. 네, 그럼요. 저희 의견이 참고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본인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때문에 스타일리스트 분들과 상의를 하고 또 이번에는 또 거의 한 60-70%가 저희 의상, 저희 옷, 개인 옷으로 무대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했기 때문에 네, 의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닉네임 이청룡이랑 빅뱅 크! 분이 물어보셨는데 네. 네. 언니들 대박나야 돼요. 뭐 좋은 징조 같은 거 없었어요? 좋은 징조? 뭐가 있었을까요? 엄청 힘들었던 게 좋은 징조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그게 좋은 징조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아, 이제, 그래, 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BCCTM님이 보내주셨는데 고어의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CN양께서 남자 배우분한테 사랑에 버림받고 맞는 장면도 나오며 네네. 눈물을 흘리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슬픈 생각을 하시며 오셨나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길거리 땅바닥에 정말 버려져 있었어요. 아유, 흥분하셔가지고 그 상태로 정말 갑자기 하필 또 비는 맞아, 비도 맞고. 비도 오고 해서, 아, 정말 너무, 정말, 막 흙도 있고, 뭐 담배꽁초도 있고, 막 그런 바다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 눈물 흘리는 장면 또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마지막 컷이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정말.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기원을 하면서 눈물 흘리겠죠. 하지만 눈물 아니었습니다. 감정만? 감정만? 뭐라고요? 우리 속인 거야? 난 진짜 귀걸인 줄 알고 있었어. CM방 회장을 속였어. 아니, 감정은 그 정도로 잡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닉네임 뚝뚝님. D-O-K-D-O-K 뚝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특별히 롤모델로 삼고 있는 외국 가수나 국내 가수가 있나요? 아, 외국 가수. 네, 저 있어요. 마돈나. 너무 좋아요. 좋아하고 사실 아티스트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매력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워야죠.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다음. 네, 트리플 제로님의 질문.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국내 아티스트가 누구이며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해보고 싶으신지요? 네, 아티스트 분들도 있지만 DJ분들이나 네, 밴드분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나 네, 재밌을 것 같고 네,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든 네,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네. 자, 다음 닉네임 승리랑 아이님이 아, 네. 물어보셨는데 트웬티원분들 네. 뮤비를 보면 느낀 건데요. 네 분 다 제스처들이 멋있더라고요. 제스처요? 제스처들이 멋있더라고요. 네네네. 따로따로 연습하시는 건가요? 저는 연습도 물론 하지만 가서 이제 즉석으로 약간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즉석으로 프리를 그냥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자, 다음 마지막 질문. 아, 질문이 몇 개 없네. 아유, 질문 더 해주셨어야죠. 자, 닉네임 러브7478님. 트웬티원 언니들, 평소 우울하거나 기쁠 때 즐겨 듣는 노래가 뭔가요? 아, 어떤 한 곡이 아니라 저는 우울할 때 신나는 곡을 듣고요. 네. 약간 신날 때 우울하는 곡을 듣죠. 네, 우울할 때 신나는 노래를 듣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곡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MC 다라 MC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HSKOH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여자 빅뱅이라고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받았는데 점점점 이제는 그런
애칭을 벗었나? 무슨 애칭으로 주목받고 싶나요? 애칭이라 네. 뭐 팬분들이 불러주시는 걸로 다 좋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상큼한 그녀 산다라바 뭐 이런 애칭 아니 그룹의 애칭 아 그래 그룹의 애칭을 그룹이면 뭐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녀들 섹시한 그녀들 네 그런 어떤 질문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치 오뎅 언니 스타일 오 먹고 싶다 김치 오뎅 느껴지고 네 제일 무대상 욕심이 많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아 예 알 것 같은데 바로 리다 시엘 씨입니다 시엘 씨가 왜냐면 우리가 무대에서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리더로서 이런 걸 많이 챙겨주고 욕심내는 게 너무 고맙고요. 우리 의상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모습이 참 믿음직스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CGABEE. 극아비. 극아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멤버들끼리 지내는 숙소의 분위기 어떤가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합숙의 불편한 점은? 이 숙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이 체력을 관리를 못할 정도로 네. 이제 많이 수다를 많이 떨고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네. 무슨 소리 하시나요? 즐거운 곳이죠. 즐거운 숙소고 네.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뭐 민지 양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컴퓨터를 하고 있다거나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서 집이 아주 냉방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숙소에서 불편한 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숙소에 넷이 들어가지고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서 맞아요.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네 그리고 별 큐티 천사 패셔니스타로 떠오르는 21 요번 앨범을 요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번 앨범을 색깔로 표현하죠. 색깔로 표현하면 오묘한 색깔이죠. 왜냐면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 크레파스로 여러 색깔을 막 칠해놓고 위에 까만 걸 덮어요. 오. 그리고 머리로 긁으면 이렇게 나오듯이 한 가지 할 것 같아. 바로 그 색깔입니다. 아 어떤 색깔 맡고 계세요? 되게. 저는 상큼한 오렌지색을 맡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색들? 나머지 색깔들은 맡고 계세요? 이렇게 각자 채워주고 넷이 모였을 때 그게 팍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꺼져님이 보내주셨대요. 만약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호호. 그건 바로 산다라 박씨인데요. 아니. 네 그러면 하죠. 왜냐면은 참 잘 챙겨주고 좋은 홍보하는 중인 거예요? 아니죠. 제가 이제 네.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상 잘 챙겨주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행복해. 와 살 것 같지. 알겠습니다. CXC040666께서 보내주셨어요. 트웬티원 멤버들은 MP3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나요? 궁금하시대요. 네, 저희 MP3에는요. 네. 네. 다 각자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트웬티원 곡들이 쫙 담겨있어요. 리스트가 딱 있고, 네. 뭐, 팝송 거의 많죠. 우리 윤세 언니라든지, 네. 이런 각자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그게 친해요. 콘서트 가서 두 번 봤어요. 아, 친하세요? 개인적으로 친하시죠? 저 2층에서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한 공간에 있었다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각자 굉장히 많은 여러 곡들이 있고, 뭐, 네. 굉장히 의외인 곡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